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율법교사는 율법의 정통한 자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몇 차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 유선자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성경에는 인생 최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고 거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유대인이 혼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기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그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뇌인도 그를 발견하지만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멸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관으로 데려가 밤새 간호하고 다음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틀분의 노임도 주며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 학자들이 외면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한 이방인이나 세리, 창녀, 죄인들까지 포함해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렇게 이웃을 제안하여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율법의 핵심을 전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핵심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의 근거이고 원천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웃에 대해 무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함의 문제이고 또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또 민족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기준 앞에 정직하려 노력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함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참된 거룩은 이웃을 진심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과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